남자 외모 등급 F급. 한 달에 한두 번씩 자살을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수준의 심각한 얼굴.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여자친구라도 만들려면 돈을 무진장 많이 벌어야 돼.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애들이 반사적으로 헤헤 제일 못생긴 건 바로 코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네 또 영통으로 혼나볼래? 영통으로 외모 한번 찢겨봐야 또 정신 차릴 수 있을까? 미안해. 근데 주제 파악들은 좀 하자. 응? 부탁 좀 할게. 니네 외모 보고 질색했잖아. 씨발, 아직도 생각나. 어? 누구라고 특정성은 못 무슨 밝히겠지만, 일이야? 대체적으로 너넨 많이 못생겼더라. 그래 놓고 뭐밥 채팅창에서는 뭐 코트가 뭐고 어쩌고저쩌고. 속지 않아, 이제. 이 방송에서만큼은 내가 알파메일이야. 알겠지? 계속해봐. 우리는 전부 코트 정돈 지킨다는 마인드야. 해봐, 계속. 무튼 애점에 일. 애점에 일. 일단 한 달에 한두 번 진짜 수어사이드를 생각해 볼 법한 가치가 있는 수준의 심각한 얼굴이다.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여친이라도 만들려면 돈을 무진장 많이 벌어야 한다. 사실 돈을 벌어도 안 될걸? 진실한. 아이고, 또 화살초기가 또 150개를. 너무 고맙고. 진실한 사랑은 너는 죽어도 할 진짜 수가 네가 없다. 그려? 희망을 가지기 힘든 얼굴. F급. 근데 이제 사실 F급이라고 해가지고 옥돈자 씨랑 이게 좀 약간 모순인 게 뭐냐면, 이제 얼굴 와꾸만 가지고 와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성공한 거야. 어?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 뭐야? 오지현 씨랑 옥동자 씨. 피부가 안 좋아. 피부. 피부가 문제다. 근데 오지현 씨는 키도 커. 그리고 꽤나 미녀분들이랑 결혼하셨어. 재주가 둘다 뛰어나. 마음도 착하고. 그러니까 성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다음, 2급. 일반인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못생긴 얼굴. 개그맨을 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얼굴. 얼굴만으로도 충분히 웃길 수가 있고, 돈이 아주 많다면 결혼도 할수 있겠다. 오로지 저축,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만 해야 할옷 같은 건 아무리 잘 입어봐야 소용이 없음. 근데 보니까 너무 돈 얘기 많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건 약간 좀 너무 비관적인 어떤 글쓴이가 존나 못생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전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B급이죠, 저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자, D급. 적당히 못생긴 얼굴. 돼지들은 만나봐야 여기에 속함. 아, 돼지들은 잘나봐야 여기에 속함. 자, 반박할게. 나 진짜 월미도가 갖고 진짜 자괴감 많이 느낄 때가 많아. 문신 육수 돼지충들 있잖아. 형광바지 입고 위에는 저 뭐야 달라붙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던가 뭐저어 언더아머인가 그거 입고 그냥 어 손목에다가 큰 금땡이 팔찌 같은 거 차고 주머니 손 넣고 담배 한대 빨고 있는 애들 짝다리 짚고 뭔가 딱그 실루엣이 약간 상상이 가지. 근데 그런 애들이 존나 이쁜 애들을 만나요. 예, 그런 조뚱땡이들이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예, 이거는 사실 내가 그들이랑 같은 부류다 뭐 돼지 뭐 저기 실드치냐 이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멸치보단 돼지들이 좀더 이쁜 애들 많이 만나요. 이거 팩트야. 남자로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거든. 그냥 어조비에다가 이개 멸치들은 이게 광대도 들어가갖고 광대 밑으로 이렇게 볼이 이제 피골이 상접해.
그리고 쑥 들어가. 근데 무슨 지네들이 약간 뭐 슬랙스 같은 거 입고 뭐 하고 좀 키도 좀 크고 그러면은 뭐 대단히 무슨 뭐 자기 뭐 모델인 것 마냥 이렇게 막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랄프 얘기라고? 아니야, 아니야. 랄프 얘기는 아니야. 랄프는 그래도 살이 좀 올랐지. 랄프 얘기 절대 아니고. 그 멸치보다는 돼지들이 그래도 그나마 여자를 만날 확률이 좀 더 높다. 돼지 실드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멸치라도 얘기했을 거야. 밖을 돌아다녀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 예. 자, 다음. 그리고 능력만 된다면 어디든지 취직이 가능하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진실한 사랑도 할 수 있다. 예. 죽어도 잘생겼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비싸고 멋진 옷을 입어도 추잡해 보인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이 연예인들 얼굴을 갖다가 놔서 그런지 좀 약간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상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보는 표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넘기는 걸로 하고 다음. 자, C급. 길거리에서 보기 쉬운 흔하고 평범한 얼굴.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평범해 보이는 수준. 명품이라도 조금 쳐바르면 부티는 좀 날 수 있겠으나 청바지에 면티가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패션이다. 능력만 있다면 적당한 여자친구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 그거 좀 고전 자료인 것 같아. 나오는 연예인들 얼굴도 그러고 몽따주들도 그러고 약간 내가 봤을 때 이게 2000년도 아마 중반 때 2006년 2007년도쯤에 나온 자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자 왜냐면 이제 나오는 연예인들도 그렇잖아. B급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개성이 넘치는 얼굴 잘 꾸미고 다니면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음. 이게 이제 실룬캐들. 예. 이게 이제 무쌍 실룬캐들이 이제 B급으로 확 치고 올라왔죠. 예. 뭐 연예인들의 어떤 도움도 좀 있었겠지만 원래는 무쌍 남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쵸. 그치 어떻게 보면 연예인 유준열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잘 꾸미고 다니면 매력적이 볼 수도 있고 옷을 잘 입으면 외모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말빨하고 돈만 있으면 웬만큼 괜찮은 여자도 충분히 꼬실 수가 있다. A급 여기서부터 이제 알파메일이라서 사실 뭐 올려봐야 아무 의미 없죠. 예. 이제 거의 여기 이제 레전드급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의 로망 얼굴 하나로 모든 여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 단 나이 많은 여자는 좀 힘들다. 중고딩, 대딩까지는 얼굴 하나로 다 휘어잡는 레전드. 약간 좀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쓱 있긴 한데 정우성이 여기 쓸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정우성의 그 잘생긴 외모로 가스라이팅한 영상 봤어요? 존나 웃기던데? 봤어요? 제가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있잖아 그거 빠담빠담인가? 그 레전드 그 있잖아 정우성 가스라이팅 빠담 빠담 이거 존나 웃기던데 이 쇼츠에 나와있어 이 쇼츠에 있어 내가 화가 왜 났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쪽이 왜 나한테 화가 났는지 내가 그쪽한테 입맞춘 게 그쪽한테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에요? 나는 머리가 모자르고 멍청해서 아까처럼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김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빙빙 돌려서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가 헷갈리지 않게 말해요. 내가 싫어요? 그래요? 나한테 한 행동 다 동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한테 입맞춘 거 가지고 지금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쪽을 좋아한 걸 왜 사과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 만약 사과를 하려면 그쪽이 해야지. 가스라이팅 질이지. 이거 그냥 자기가 좋아가지고 일방적인 마음에 뽀뽀했는데 한지민이 정색하면서 왜 이래요?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그쪽이 좋은데 그쪽은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고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요 안 같이 사과해요 나한테. 가스라이팅 질이지 않아? 저 얼굴로 가스라이팅 가능한 거야. 어? 저게 가스라이팅이야 저게 잘못한 건 자기인데 자기가 잘못한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가스라이팅은 귀재야 사과하세요 나한테 알파메일의 삶이지 알파메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예.
적반하장 그렇지. 형이 그랬으면 바로 경찰서 연료. 저는 일단 키스라 뭐 입을 안 맞추죠. 예. 저는 절대 저런 행동 하지 않죠. 큰일 나죠. 훈남 레전드급 모든 대한민국 여성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뭐 그래요. 준 레전드급 한참 지난 자료네. 이때 좀 약간 그 미남들의 어떤 계보들이 좀 보이네. 평범한 외모라고. 이게 평범한 외모야?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딸리는 외모라고 이게? 이게 평범해? 야, 다 나보다 못생겼는데? 야, 뭐야? 그럼 난 진짜 B급이네. 저는 이제 C급과 B급이 어떤 애매한 그 경계선에 있군요, 제가. 요쯤에 있군요. 아니야. 아닌데? 여러분들은 맨 위에 있잖아.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맞죠? 예, 팩트고요. 아, 그거 불만 있으면, 씨바, 정말, 저 영통 하시든가. 에? 안 되겠다. 컨텐츠 끝나 영통 한번 하자. 입마들 또 깝치네. 또 까부네. 어? 아니 다음에 한번 하자. 당연하지. 야, 나는 매력도 있고 목소리 좋잖아. 어? 매력 있고 목소리 좋잖아. 웃기잖아. 그리고 아니 지들이 나랑 같은 뭐 약간 동급인 건 아니면 나를 좀 깔아본다니까 애들이. 여자애들아 어떻게 얘기 좀 해봐라. 코순이들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정말 어이가 없다 정말. 또 갈라치기 한다고? 내가 쌓인 게 많아서 그래. 미안해. 자, 아무튼 뭐 좀 넘어가두는 걸로 하고요. 돌고래한테 순결을 뺏긴 남자? 뭐야? 70년도에 작가가 직접 겪은 일. 14살 때 돌고래한테 아들을 떼었다. 밤에 혼자서 돌고래들이랑 같이 수영하다가 갑자기 한 암컷 돌고래가 생식기로 자기 발을 잡아버린. 돌고래가 발이 들어간 그곳을 수치겠다 이완했다를 반복함. 돌고래 시선을 분산시킨 뒤 발을 풀고 달아나기 위해 소년은 속옷을 벗고 자신의 거시기를 드러내. 바로 돌고래가 몸을 비틀어 소년의 놀라서 어떻게든지 빼보려고 했는데 근력이 너무 세서 빼지도 못했대. 이 일 때문에 작가의 발에 돌고래 성기 모양의 흉터가 좀 남아있다고. 돌고래 일마들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돌고래들이 바다의 깡패래. 알아요? 상어도 그냥 휘집어 놓고 웬만해서는 꿀리질 않은 거야 이 돌고래들이. 이게 바다의 그냥 제왕 양아치 새끼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쪼는 단 하나가 인간. 예, 범고래 그렇지. 범고래. 범고래 완전 깡패 새끼들이에요. 글마들 바다 안에 있는 보고 갔다가 보고 그냥 쓱 빨아가지고 그 보고 도구로 환각 파티 버리고. 예, 아편 파티 버리고. 그리고 펭귄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그냥 물로 빠쳐갖고 걔네들 강간하고 아주 악질인 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건 돌고래야? 아무튼 똑똑하대. 코트는 걱정 없겠다. 살에 파묻혀서 돌고래도 성질 나서 그냥 갈 듯. 어우 노잼. 넌 나보다 못생겼는데 재미도 없네. 어쩌지? 이 약물고 꿀잼이래.
투사 사기 결과. 이게 뭐 약간 좀 투사 보고 이렇게 여자한테 그 유료 아이템 써가지고 1대1로 매칭 잡고 이런 건가 보네. 여자는 이제 소정의 어떤 그 저기를 받고. 살기 참 좋은 세상이다 씨벌을. 아 이게 뭐노? 덩가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대기업 직원 1인 평균 연봉. 에이, SK에너지가 1억 3,200만 원이나 벌어요? 미쳤다. 평균 연봉이래. 평균 연봉. 그러니까 밑바닥 깔고 있어도 아마 8천 이상이라는 거지 SK에너지가. 미쳤다. SK 미쳤네. 야 SK 하이닉스 SK. 야 SK 미쳤다. 삼성 현대 포스코. 이야. 역캠승 이러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역캠이 아무리 잘 나갔고 아무리 뭐 어? 저 뽑는 그 풍선 빨고 한다고 해도 그게 내 역캠 뭐 같은 동종업계라고 절대 실드 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그들로 다음 생에는 태어나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들 유지비, 그들의 어떤 품위 유지비, 예, 피부과 가야 되죠. 샵 가야 되죠. 예, 그리고 계속 연구해야 돼요. 이 저 DSLR 카메라 앞에 앉아갖고 계속 세세하게 이렇게 마우스 휠로 밝기, 대비 이런 것들 막 색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최적의 그걸 찾는 거야. 그리고 좀 심한 강박이 있는 역행 같은 경우는 어떤 저기가 있냐, 옷을 불그스름하게 입으면은 그 전날에 하얀색 하늘하늘한 어떤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랑 조금 달라요. 얼굴이 낯빛이. 그럼 그거에 맞게끔 또 세팅을 해요. 그렇게 해갖고 컴퓨터 앞에서 3, 4시간을 보내요 진짜로. 예, 그 정도야. 그게 뭐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감성의 영역. 여러분들은 무슨 노동이라는 게 공장에서 꼭 라인을 돌려야만 그게 무슨 뭐 진정한 노동의 가치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빠꼬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 캠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 그리고 의상 뭐 그리고 또 열혈 관리. 오빠 다른 방에서 요즘 보이더라. 그 이제 약간의 어떤 밀당. 오빠 요즘 다른 방에서 보이더라. 나 어제 휴방이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아프리카 봤는데 거기 있더라고. 좋아? 좋아? 이러면서 약간 다른 열혈들 앞에서 야지주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울타리 안으로 다시 쏙 집어넣는 그런 어떤 예 저기 예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여러가지 스킬들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도 무진장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에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막 3억 4억 벌고 그래 저기 해도 뭐 세금도 많이 빠져나가고.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역캠승이에요. 예, 뭐 도저히 얘기할 게 없네요. 예, 대기업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역캠승입니다. 도저히 안 돼. 제 말발로 어떻게 카바가 안 되네요. 제 어떤 제 말발로 카바가 안 되네요. 예, 역캠승입니다. 아주 압승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량한 대가리로 아 씨바 나도 뭐 남캠 한번 해볼까? 나도 역캠 한번 해볼까? 이런 아주 그 유아적인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가 쪽박차기 쉬우니까 이 BJ계 낭인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예? 이 BJ계 걸음으로 예, 남고 싶지 않으면 예, 함부로 도전하지 않으시길 그러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콧박이들 예, 방송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을 제가 견제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색상을 제가 밟는 것 같나요? 장담할게요. 장담할게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갖고 모니터 앞에서 미동도 없는 채팅창과 이렇게 하면서 멜론 깔짝거리면서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거처럼 현타 오는 일 없어요. 예? 이거 앉아갖고 입 터는 거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성공해서 집 밟아준다고요 저를. 예. 4,000명 중에 너보다 잘하는 애는 있을 거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못생겼잖아요. 아니 아저씨도 남이 해주는 방송하고 남이 주는 소스로 컨텐츠 하면서 좀 무슨 아이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코드형이 아갈 원툴이긴 하지 히유틴.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어린이날 인기 외식 메뉴. 우리 때는 무조건 불계기였어. 불계기. 불고기가 그렇게 좋았었나 몰라요. 물불고기 말고요. 예, 네. 숯불 불고기요. 야, 지금은 저 바닷가재 개 애들이 이제 눈이 높아져갖고 우리 때 랍스타요? 랍스타가 뭔지도 몰랐어요. 외계 생명체인 줄 알았어요 전 어렸을 때. 저걸 먹는다고? 킹크랩 랍스타. 야, 게장 오리고기. 게장이랑 오리고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킹크랩은 그렇다고 쳐도 애들이 게장 좋아해? 부모들이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어. 지금은 한정식 샤브샤브 오리고기 그냥 그거야. 어, 애들은 먹는 거보다는 솔직히 어린이날 때 뭐 하고 싶어? 나 에버랜드 가고 싶어. 나 롯데월드 가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어, 갖고 싶어? 가고 싶어지 먹고 싶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어린이날 때 외식을 한다는 건 이제 어른들끼리 가는 거야. 가족들끼리 가족 단위로 갈 때. 그래서 얄팍하게 우리 저기 뭐야 뭐 한정식 먹자 뭐 게장 먹자 뭐 이런 거지. 예. 그래도 난 어린이 할 때 좀 유복하게 좀 살았어가지고 그때 이제 IMF 터지기 전이라서 13살 전까지는 다 어린이날 때 다 좋은 거 받았죠. 삼성 매직 스테이션 유승준 아저씨가 선전하던 그 저 컴퓨터 본체 이런 거 선물 받고 그랬죠. 예, 156만 원 막 이런 거. 어린이날 때 힐리스 너무 가지고 싶어서 사달라 했는데. 근데 빌드업을 잘했어요. 한 달 전부터 엄마 말 존나 잘 듣고 설거지하고 막. 유명 래퍼 포스트 말론 한국인 여자친구랑 충격? 포스트 말론? 포스트 말론이 아기를 가졌답니다. 포스트 말론이 곧 아주 큰일을 앞두고 있다. 그와 그 여자친구의 아이를 맞이할 계획이다.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었군요. 재미교포 같은데? 그죠? 93년생 멜로라는 이분은 이제 한국인 래퍼래. 20년도에도 포스트 말론과 열애설이 생겨 단순 멜로가 만든 해프닝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결국 사실시가 되었고 포스트 말론의 아이를 임신했다. 또 다른 한국인으로 이름이 제이미인 것 외에 어떠한 정보가 없다. 이쁘시네. 딱 그 뭐랄까 이제 저 서양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저 와꾸가 아닌가. 현 여자친구래. 아 다른 사람이네.
다르대. 지금은 이제 이분이랑 사귄대. 이분도 약간 좀 포스트 말론 입마도 약간 좀 저 저긴가요? 그 한국인 그 왜 그 동양계만 사귀는 사람 있잖아. 그 배우 중에 어 존 트라볼타 아니고 어 니콜라스 케이지 그렇지. 캐서방이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케이지 마냥. 현 여자친구 제이미라는 한국인이랑 임신해 새아빠가 될 예정이다. 어... 한결같네? 그치 포스트 말론 노래 좋은 거 너무 많죠. 다음 부천역에 몰려든 BJ들 때문에 이제 부천역 내에서 이제 지금 굉장히 좀 그 BJ에 대한 이미지나 뭐 이런 뭐 민도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까지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어 고통이 날이 갈수록 나날로 목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어, 저 생방송 오늘 아침에 나왔었는데요. 부천역에 몰려든 BJ들 주민들은 너무나도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아홉 팀의 BJ들을 만나봤다. 저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부천역 부근에 이제 지나가는 이제 시민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어우 나 진짜 BJ들만 지나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불쾌해요. 집요하게 영상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따라온다. 손목 잡고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적도 있었다. 약간 그 그런 거네. 호객행위 마냥. 저 아무리 제가 돌아다니면 찍히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불쾌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여기 있었는데 여자들이 너무 야하게 입었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개인 방송 운영자 BJ한테 실림이요. 원래 여기 BJ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유명한 BJ가 와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하나의 어떤 BJ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아 이게 나 가보고 싶다. 나 너무 너무 한번 가보고 싶어 진짜로. 어떤 곳인지 뭔가 새로운 나는 약간 나는 BJ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야, 나 이걸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 과연 어떤 그 분위기인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존나 많음. 부천에 여길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요. 이 다른 데랑 다르게 좀 살짝 달동네 같은 그런 감성이 나와요. 그리고요 이 인터넷 방송하는 BJ들 중에 아주 간절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장점은 여기서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좀 텐션이 살아나요. 예. 인근 상인들의 반응은 저희 매장에는 개인 방송하는 분들 못 들어오게 해요. 가게가 좀 작은데 아우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지고 막 예 나도 손님이 늘어나니까 협찬식으로 요구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채팅창에다 여기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를 했나봐. 야 이건 진짜 씨발 너무한 짓이다. 어 가게 가가지고 나 지금 나 600달인데 예 나 여기서 순두부찌개 좀 주세요. 이 가게 아무지게 홍보해드릴게요. 이 지랄했나 보다. 씨발 새끼 이거. 아 괜찮아요. 저희는 예, 굳이 그런 도움 없이도 잘 해나가고 있어요. 뭐? 우리 시청자들 무시하나? 나가가지고 이제 아 채팅창에서 엄청 저기 뒷담가고 그랬나 보다. 부천역 인근 상인 한 명은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저기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유리 한번 깨도 될까요? 아 저기요 자 여기 좀 유리 좀 깨려 그러는데요 아 이제 바로 보상해 드릴 테니까 유리 한 번만 깨게 해주세요. 예? 가게 창문 좀 부술게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길 지나가는 행인분들의 얼굴이 찍혀도 이게 고의로 그 사람을 계속 찍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잡을 방도가 없대요. 예, 신고해도
먹히지가 않는데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몰래 찍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행인분들 얼굴이 살짝 나오는 거는 어떻게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치. 지속적으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데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장난 등이 경미한 경우라도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들을 줄이고 BJ분들의 활동도 보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가이드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프리카 정신 차려! 애들 관리해! 이 말이잖아. 본인 부천 살 때 광장 있는 곳이 택시 대기 장소였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좆병신이 돼버린 거야? 씨발 지금도 택시 대기 장소인데 택시 대기 장소에서 저지랄들 하는 거야. 부천역 밥 먹으러 가면 한두 명은 꼭 있던데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정말. 부천역 모이는 이유가 뭘까? 꿀 발라놨냐? 부천역에서 길 걷고 있는데 BJ가 내 옆으로 오더니 춤추더라. 카메라가 내 쪽에 있는 거 보고 놀래서 고개 푹 숙이고 빨리 지나가. 눈깔 뒤집고 같이 미친 척하지 그랬어. 부천 사는데 진짜 짜증나긴 한다. BJ들 개 많아서 무슨 CCTV 마냥 걸어다니는 족족 지킴 마이너 방송들이 저지다고 다니는데. 어허. 북부가 젊은 사람이 많고 광장이 서서 그럼. 그랬구만.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민폐란 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풍 때문이야. 아니 솔직한 말로 간절하면은 저 간절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언제까지 이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겠어? 편하게 하겠어? 뭐 여유 있게 하겠어? 못하지. 돈 주면 당연히 하는 거야 그냥. 돈 주면 하는 거야. 왜? 쉴드 친 거냐고? 같은 BJ라고? 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뭘 쉴드를 쳤다 그래? 저, 니네도 가만 보면 너무 유치한 거 같아. 이동국 딸, 이재시. 와. 이동국 딸을 이렇게 많이 켰어요? 이동국 아저씨 딸이? 많이 컸네요. 오, 약간 느낌 난다. 그 불핑 지수. 아, 모델 됐어요. 어허. 탕웨이 닮았다. 이쁘네. 일본에서 설렁탕 먹는 방법? 새벽 설렁탕. 망각의 사치코 뭐 드라마야?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끝에 사키씨 아침밥 먹으러 안 갈래요? 아침밥? 고바야시가 안내한 곳은 설렁탕집. 이른 아침인데 붐빈다. 여기요, 설렁탕 두 그릇 주세요. 그리고 조미김이랑 창난젓, 김치, 나물 주세요. 뭐? 카카시? 반찬도 별도로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이 일본 식당이라고. 반찬을 별도로 주문한다.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먹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김을 먹는다고? 설렁탕에다가?
어우 나는 이 특유의 일본 감성이 존나 싫어. 조미김, 김치, 깍두기 이렇게 섞어 먹는 것은 일본 음식에는 거의 없는 일. 이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 또 다른 살짝 매콤한 매우 맛있는 수프가 됐다니 이런 스고이. 수가국밥 개밥이네. 개밥 설렁탕은 저렇게 안 먹지 않나? 그냥 해봐야 그냥 깍두기 국물 넣어서 먹지 뭐.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철수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걱정을 가진 분들이 많겠지만 아직 철수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알 수 있죠. 철수해봐요. 어떻게 변한지 궁금해요. 언제까지고 미국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했으면 좋겠어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되어 왔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다른 나라가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저희 도와줄 나라는 어느 곳이든지 있을 것 같은데, 예, 굳이 뭐 미국의 발 아래에 있는 약간 저희가 좀 어떤 좀 찐따이지 않나, 예, 그런 느낌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언젠가는 어차피 나아가야 할 길이고 언제까지고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이 우리나라를 좀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요? 요즘엔 별로 그런 면에서 도움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 주한미군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저지른 범죄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미군으로부터 우리나라 병사들이 피해를 본 것도 많이 봤고 실제 사건도 있었죠. 그런 것도 생각하면 철수해야 된다고 봐요. 야, 그러네. 이제 안보관이 굉장히 좀 다르네. 그럴 수 있어요. 뭐. 넘어가요. 홍어명인? 나 마리텔 다 봤는데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나? 목포 음식 명인 제1호. 목포가 또 저 흑산도 홍어가 또 기깔나잖아요. 우리 명인이 쓰시는 홍어는 수컷은 안 쓴다 그럽니다. 암컷은 예를 들어 30만원이면은 아유 수컷은 쓰질 않아. 수컷은 15만원도 안 가요. 쫀득쫀득한 암컷과 달리 이 수컷 홍어는 좀 뻑뻑하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해봐도 홍어가 좀 달라요. 아닌 게 여자들이 같이 있자네. 에? 갑자기요? 바닷고기는 무조건 암컷이야. 자, 그럼 홍어를 먹어봅시다. 경력 35년의 거침없는 칼질. 어머니한테 걸리면 작살이야 그냥. 나한테 걸리면 죽어불제. 남편분 꼼짝 못하시죠? 남편? 에이, 우리 남편한테 이기려면 안 되제. 어디 여자가 남자를 이겨.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그랬는디. 예? 뭐라고요? 아이 지금은 땅값이 비싼 게 여자들이 더 가치 있는 거야. 야무지구만. 맥날 가서 전 친구랑 손절했습니다. 남한테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겠어요. 제가 좀 쪼잔한 건가요?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햄버거를 먹자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둘이 같이 갔습니다. 키오스크 기기가 3대 있더라고요. 각자 먹을 메뉴 주문하고 각자 카드로 계산했어요. 제가 감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햄버거 라지 세트로 주문했어요. 친구는 일반 세트로 주문하고요. 주문한 메뉴가 나왔어요. 친구가 갑자기 감튀를 제 거랑 본인 거랑 합쳐서 부어놓더라고요. 쟁반에다. 전 솔직히 속으로는 짜증나더라고요. 아이 나 감튀 좋아하는데 씨발 새끼가 날 라지 시켰는데 씨발 새끼가 500원도 덜 내고 씨발 새끼가 내 감튀까지 같이 먹으면 어떡하지 씨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기분이 나쁜지 약간 비웃듯이 썩 소지면서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서로 말도 없이 햄버거를 먹었어요. 각자 휴대폰만 보면서. 친구는 감튀를 아예 안 먹더라고요. 햄버거랑 콜라만 먹더니, 야 너 감자튀김 좋아한다더니 니 다 먹어라. 나 이랬어 먼저 갈게 이러고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서로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깟 감튀 가지고 너무 쪼잔하게 굴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해 보려고요. 저 10대도 아니고 20대 후반인데 좀 부끄럽네요. 근데 별로 둘이 친한 친구가 아닌가 봐. 니는 라지 시키고 나는 나는 라지 시키고 니는 일반 시켰다고 이제 같이 쏟아 갖고 저기 했어. 보통 이런 상적인 안 해. 근데 둘이서 푸파를 하겠지. 둘이서 차라리 푸파를 하겠지. 그 장난치지 않을까. 그치 보통 욕받고 이제 푸파하지. 많이 먹어라 라는 인사가 괜히 있냐 글쓴이 새끼야. 친구도 많이 먹음 좋지 거참. 친하면 그냥 누가 먼저 거쳐먹냐 싸움인. 110kg 언니의 다이어트구나. 저번에 애들 파전 먼저 못 먹게 하더만. 에? 내가 언제 파전 먼저 못 먹게 했어? 난 안 그래요. 예, 저는 애들 최근에 예? 세트 하나씩 싹 시켜주죠. 예. 그렇지만 이제 세트 하나에 단품 하나는 선 넘는 거죠. 예. 오케이. 투데이 이슈는 이까지 하는 걸로 허겄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3시군요. 예. 정말 시간 빨리 가는군요. 예. 싫어. 야 문 좀 열어라. 야 왜 이렇게 덥냐 나 오늘 미치겠다. 좀 더워지지 않았니? 이제 여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아 어제 괜찮아? 야 뭐 그만해. 아유 저 한번 보고 저 재밌게 방송했으면은 거기서 빠이빠이인 거지 뭘 여기서 뭘 더 나아가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야 정말 코빡이도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다. 영통하자고? 싫어. 아 니들이 나보다 잘생겼어 인정할게. 그래 니들 잘생겨. 니들 알파메일이야. 니들 다 이쁜 여자친구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 잘생겼어. 내가 제일 못생겼어 여기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여여여여여. 저 밥 안 먹어요. 아까 자고 있나서 그 금마 가고 집에서 밥 시켜 먹었어요. 김치찌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네. 요즘 약발방을 너무 안 했다 태훈아. 지금 3시 12분. 어제 방송 몇 시간 했죠?
몇 시간이 지나? 어제 잠방 전까지 11시간 했습니다. 와...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지치긴 했어. 우리가 지금 다 지쳤어. 진짜로 애들도 지금 다 피곤하긴 하더라. 피곤하긴 하더라. 네? 네? 제가 뭐라 했나요?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오늘 쉰다 이거 있습니까? 명분이 없습니까? 에? 피곤하다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피곤하다, 아우 피곤하다, 아유 피곤하다, 아이고 죽겠다. 이거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왜 나는 못하게 해요? 에? 피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양반들 진짜 레전드네. 그니까 너무 엄격하네. 아니 내가 뭐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좀 봐줘라라고 했어. 뭐라 그랬어? 뭐 피곤하다고 할 수 있지. 솔직히 11시간을 방송했는데 당연히 피곤할 수 있지. 뻗다. 엄격한 건데 시즌이 보여주면 보여줄게. 랄프야 물병 갖고 와. 야 정우성 네가 참자. 왜 조기 퇴근에 대한 기준만 엄격하고 드디어 조기 퇴근하니까 조개 먹고 싶네요. 아 조개구이 존나 먹고 싶네. 아이고 참여가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 오랜만에 왔는데 처음 가지마 히읗히읗. 아 우리 또 이 정말 또 살초기가 또 이렇게 또 야무지게 또 이렇게 또 많이 맞아 야무지게 좋네요. 풍선을 오케이 좋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대신 쌈배네 필게요. 알겠죠? 아니 살초기는 그렇게 리액션에 저기 연연하지 않는 타입이야. 그냥 풍선을 많이 쏘고 그만큼 방송을 재밌게 보려고 하는 타입이라서 약간 그런 타입이지. 스테레오 같은 타입이지. 예. 오히려 저런 팬들이 많이 싸요. 오히려 그냥 방송 컨텐츠가 좋아서. 예. 그런 거지. 코트형 화살촉 리액션도 추가해주시면 안 되나요? 단가백개로. 화살촉 리액션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우 털음 나온다. 죄송합니다. 코트형 정말 감사합니다. 정신병 있는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그런 의미로 강퇴 한번 드리겠습니다. 150개 리액션 보고 싶어 담배 피고해 좀. 팬가입 단하는 개버릇이 새끼. 에? 가라 이 새끼야. 아 그 정말 너무하네. 뭐가 너무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에? 아 여러분들 노잼 시간 새벽에 보내게 해드리는 제가 잘못했냐고요. 사과해요 빨리! 가스라이팅 해야겠다.
송나 장관 씨 수육 한 접시 합시다. 100원도 안 쏘는 저런 무지몽매한 저런 극한의 가성비충들, 저런 이들을 벌해야 돼요. 건빵이 미래죠. 건빵 미래 맞아요. 저는 건빵과 팬들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건빵이 미래인데 니들은 아니야. 니들은 미래가 아니야. 예, 난 애시당초 알고 있었어. 니들은 절대 미래가 될 수 없어. 이야, 그래도 알토란처럼 모은 100개 에드벌룬으로 100개 야무지게 또 싸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것도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드볼룬 나 1000개도 받아봤어요. 에드볼룬 돈 되죠 저한테. 눈알 좀 쳐모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빵들아 대훈이 발목이나 150개를 또 이렇게 고런팬 가입해.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근데 저 토날도 리액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지쳤거든요.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 쿠쿠가가 주민신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만해주세요. 300개 계좌로 환불 요청이오. 아니 안돼요. 환불은 없습니다. 키우. 환불은 없어요. 조카이 생겨서 핑크한다. 아, 우리 알파메일이시군요. 조카이 생겨서 핑크한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컨텐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약발방 원하시니까 약발방 갈게요. 감사합니다. 약발방 가도록 하겠습니다.